많이 먹어, 효리야. 많이 먹어. 너 안경 써? 언제부터 안경 써? 2학년 초? 아, 그렇구나. 3월 달부터 안경 쓴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먼 거리 못 봐서 둘다 시력이 아, 시력이 안 떨어져. 좋아졌어? 요즘에 때문에 눈 나빠진 애들 되게 아, 많아. 그렇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말고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 같은 반이야? 달라. 달라? 다른 반이야? 그렇구나. 효리는 1반, 나는 5반이야. 완전 반대쪽에 있네. 1반, 5반. 멀리 떨어져 있네. 언니, 그거는 쌍둥이 같은 반으로 하는 거랑 딱 떨어뜨리는 거는 엄마가 선택할 수 있어? 아니야,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야. 그렇구나. 아니,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 그 떨어지는 걸 선택할 수 있어. 그지, 선생님은 선택할 수 있지. 어, 맞아. 여기도 엄마가 선택할 수 있어. 외할아버지가 아직 접속을 못 하셔서 화면이 없는. 아빠가 좀 어려우시니까, 아빠는. 효리야, 너 일주일에 학교 몇번 가? 몇번 가? 매일이요. 매일 가, 요새? 아, 매일 가는구나. 1학년, 2학년은 매일 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3분의 1씩 등교. 3분의 1씩 선생님, 등교하는구나. ABC 팀 나눠서 그렇구나. 일찍 누리려고. 어. 그래서 3분의 1씩, 뭐, 월요일, 화요일은 A반. 화목은 B반. 그러면 학교 안 가는 날은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 원격, 지금 요 하는 요줌 프로그램 있지. 아, 줌으로 하는구나. 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방 만든 다음에 여기 접속해서 이걸로 수업해. 아, 줌으로 하는구나. 아, 줌으로. 학교는 다 일본은 줌으로. 어떻게 하는데? 일본은 지금 다 그냥 무조건 학교 가고 있고, 방학 때는 이제 가끔씩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애들이랑 얘기하고 그랬거든? 온라인 등교일이 있었어, 여름방학 때. 근데 요즘은 그냥 학교 매일 가고, 그러고 있어. 너네 지금 코로나 어때? 아, 여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너무 인상 야, 써, 너는. 잠시 주목. 지금 아빠 쪽에서 비디오는 들어오는데 오디오가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제 스마트폰으로 말씀하시면 그 소리가 제 여기 노트북으로 타고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소리가 잘안 들릴 거예요. 자, 엄마 아빠 하시는 말씀 여기 지금 내 폰으로 잘 들리고 그거 타고 지금 여기 방으로 들어가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천천히.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는 제가 타이핑으로 엄마 아빠를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잘 들려요. 어떻게 맞춰서 손 빼라고. 할아버지 밤 가고 있어. 구리 문자로 갔대. 구리. 할아버지 얼굴이 안 보이지? 그치? 이거 이제 그래 50cm래요? 그래 하도 50cm야. 하도 눌러봐. 하트 갔다 그치? 떨어볼까? 지호는 수영 발표회 갔어요. 수영하러 갔어. 수영. 이상이 지호 많이 크냐고 물어보는 어, 많이 거지. 컸어.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굉장히 여름 갔다 빨리 보낼 수 있을 텐데.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네. 다음 여름방학 다음 추석에는 꼭 같이 모여서. 네. 차례도 지내고. 네. 재밌는 놀이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날 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기는 테니스 갔고 지호는 수영장 수영 발표회 하러 갔어요. 지금 방금 보낸 거 수락하시고 비디오 중지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아빠 얼굴이 안 보여 그럼. 아 진짜. 뭐 잘못했어. 뭐 누르고 싶은 거 눌러. 하트 누를 거야? 하트. 하트. 자 아빠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할아버지 얼굴이 할아버지 사라졌네. 특별히 오실 때까지 없어? 궁금하신 분들끼리 서로 잡담을 하고 계세요. 소방차 왔다. 보고 와. 소방차 보러 가. 어, 보고 와. 경찰차야? 패트롤 카? 오케이. 패트롤 카. Come on. Have a seat. Have a seat. 앉아. 어, 사진 왔다. 이거 봐, 사진. 사진, 사진 나왔지? 얼굴을 왜 이렇게 들이대? 화면 위쪽에 조그만한 창들 여러 개가 동시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머리. 우리 아비다. 사기 네. 네. 빨리 코로나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열심히 하고. 아, 이거 이분이 막 무난해.
힘이 빡 들어가 있네. 안녕. 안녕. 영어 잘해요. 그랜파. 그랜파. 이제 이틀 있으면 새돌. 아,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들어가요. 이상이는 몇 학년이지? 이상이는 6학년이고 4월부터 중학교 1학년. 와. 응. 그다음에 지호는? 지호는 이제 4월부터 5학년. 아, 컸네. 응, 다 컸어. 효리도 그러는데. 효리도 마인크래프트 좋아해? 아니, 효리는 게임 좋아해요. 그래? 채소만 심었나? 꽃이랑 채소랑 많이 심었어요. 있어. 고추 잘 크고 고구마도 되게 맛있었고 옥수수는 망했어. 옥수수는 좀 딱 망했어. 옥수수는 되게 말라 터져갖고 되게 어렵대. 옥수수가 옥수수는 어려워. 비료 많이 줘서 망했어. 그래서 고구마랑 고추는 잘 먹고 있어요. 저번주에 케이크 좀 만드느라 좀 많이 했어요. 가게를 빨리 만들어도 될 텐데.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표 퇴직하느라고 같이 동업하고. 내가 여기서 코로나 불문하고 불경기 같은 가게. 아. 불경기 없대. 방도 방도면 불경기 없는 가게도 그거 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40대 50대 되면 퇴직해서. 자기가 제2의 직업을 준비를 해야 돼. 갑자기 하려고 못해. 아무도 할 게 없고. 우리는 몇십 년 내가 해왔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부터 그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야 퇴직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어. 2월 10일까지는 다 돼야 돼. 10월 10일이요? 그래서 우리 영주는 10월 20일이 서류원을 안 된대. 이거 우리 집 고구마. 고구마 참 제일 맛있다고 그래. 고구마 그래. 그 제가 그름을 너무 많이 줬다고. 고구마는 크기가 그거 3분의 1 돼야 맛있습니다. 수만 간다 멸치 장면처럼. 아, 근데 너 농사 잘 짓네. 농사 잘 짓네. 야, 접은 거. 아이고야. 바로 똑바로 들어줘 봐. 잘 보이게. 오케이. 아. 이삭이 작품 보는데 이삭이 형아 종이접. 아니야, 이삭이 알았어. 이거는 지호가 만들었어. 지호가 만들었어. 이거 찰흙으로 만든 거야, 찰흙. 와. 영원히 씻지 못하겠고. 이야, 멋있네. 하고 오징어. 고래하고 오징어.